여기서 가공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걸 제가 뭐 조작하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여기에서 조금 빼도 될것 같은 문장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첫 번째 내용에 이제 성장 과정을 적어 주셨는데요. 성장 과정에 이제 언제부터 음악 또는 음악 산업에 대해서 진로를 내가 결심했는지 한번 곱씹어서 그 사건을 한번 찾아보자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고2 3월. 예, 와, 3월까지 적어 주셨어요. 네. 너무 좋습니다. 고2 3월까지 진로 상담서를 이제 받게 되었는데, 그때 어떤 희망 진로 내용을 적어야 될지, 직업에 대한 아니면 미래에 대한 고민을 이제 이때 하게 되었는데, 몇날 며칠을 고민 생각이 안 나다가 많이 애정하고 응원한 아티스트 아이유를 굉장히 좋아하셨었나 봐요. 그래서 아이유 아티스트의 팬이었고 공개 방송 CD 구매할 만큼 아이유라는 아티스트의 팬이 되었다. 그래서 음악적 성장을 통한 성숙이라는 테마의 앨범처럼 기획 제작 면에서 엄청나게 성장한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그 아이유님이 셀프 프로듀싱한 거의 첫 번째 앨범이었죠. 예, 그래서 그런 컨셉이나 성장에 대한 가치관이 굉장히 맞았고, 공개 방송이나 사전 녹화 이런 것들 갔을 때 애정하던 아티스트의 공연이었으니까 무대를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으셨나 봐요. 그래서 뮤지컬을 보는 듯한 다채로운 공연과 앨범 컨셉에 맞춘 소품 활용 매력을 보여줬다. 음악적 성장을 기반으로 음악 방송 1위를 수상하는 아이유의 모습을 보면서 그 자리에 있게끔 만들어준 사람이 궁금해졌다. 예, 이런 순서로 지금 쭉 흘러가고 있는데요. 혹시 시간은,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어쨌거나 경험하고 느낀 게또 시간 순서대로 되어 있다 보니까 뭔가 느낀 대로 이제 순서대로, 예를 들면 내가 좋아한 게 먼저였고 뭐 CD 단계 그 다음이었고 정말 내가 좋아해서 무대나 이제 실제로 관람한 단계로 간게그 다음이었고, 그 순서 진짜 실제 순서대로 적으신 건가요? 조금 여기서 가공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정말 시간 순서대로 좀 흘러간 내용이, 이걸 제가 뭐 조작하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어떤 순서대로 넣어야 조금 더 개연성 있게 설득력 있게 내용이 다가오는지 그거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어쨌거나 아티스트를 처음 접하게 된 거는 음반이나 음원이겠죠? 그렇죠. 음반이나 음원이면 그 음반과 음원에 대한 얘기를 최대한 많이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모던 타임즈라는 앨범에 대해서 음악적 성장을 통한 성숙이라는 테마, 그런 부분들에서 내가 좋아하던 아티스트가 진일보한 결과물이나 모습을 음반과 음원을 통해서 느꼈고, 그 다음에 실제로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뭐 사전 녹화나 공개 방송 이런 데 가서 이제 아이유의 무대를 본 거예요. 그걸 보고 나서 3집에서 이제 셀프 프로듀싱을 한 다음에 훌쩍 성장한 모습, 그리고 무대까지 보니까, 와, 저렇게 성장을 이끌어준, 이제 만들어준 사람이 이제 아티스트 혼자는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문장이 하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만들어준 사람들이 궁금해졌다. 저것은 어쨌거나 아티스트가 혼자 뭐 작사, 작곡, 편곡과 컨셉과 비주얼과 뮤직비디오를 한 사람이 다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궁금해졌다. 그래서 이게 이제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해서 여기에 이제 나의 직업적 고민이 시작되었다. 이 정도 말 정도를 넣고 나서 1문단을 완성하는 게 저는 좀 좋을 것 같아요. 아, 여기까지 좋아요. 근데 여기에서 조금 빼도 될것 같은 문장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충격을 받았다. 그럼 이런 거 있죠? 무대는 뮤지컬을 보는 듯한 또 다른 매력을 보여줬다. 이게 왜냐면 제가 성장 컨셉이나 뭐 이런 키워드가 굉장히 마음에 드셔서 뭔가 내가 이제 학생에서 뭔가 직업을 갖는 입장이 되면 성장했다라고 느껴지잖아요. 그럼 이제 성장과 관련된 문장만 적어줘도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문장 같은 걸 빼야 되는 거예요. 컨셉상 안 맞는 거죠, 살짝. 근데 아예 안 맞진 않아요. 근데 엄밀하게 파고 들어가면 이런 문장은 안 써도 흐름에 지장이 없는 거죠. 그 당시, 그 다음 문단에 이제 이런 내용이 나와야 돼. 엔터센업에 정보가 많이 없었던 때. 그래서 아이유 앨범을 무작정 뒤에 살펴보고 관계자 이름과 함께 여러 직무가 적혀져 있었다. 그래서 매니지먼트, AR, 팬마케팅 등뭐 이런 것들을 쭉 접하게 되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성장 과정이다 보니까 산업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진로를 진입하게 된 계기 정도로 약간 좀 여지를 주고 끝내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 성장 과정이라고 뭔가 우리가 얘기를 할때 대학생 때 경험을 적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시다가 지금 오신 분께서는 고등학생 때까지가 성장 과정이 아닐까라고 해서 적으신 것 같거든요. 근데 오히려 본격적으로 더 나와야 되는 거는 이제 음악 산업 쪽으로 내가
진입하기 위해서 했던 노력들인 거잖아요. 이때 실제로 고2 때 진로 상담소의 장래 희망이 뭐다라고 적을 때 실제로 뭐라고 적으셨어요? 되게 막연하게 CEO라고 CEO. 아 좋네요. CEO도 좋네요. CEO라는 거를 이제 하기 위해서 그건 진짜 사실이니까 네. 어떤 산업에서 CEO를 해야 될까 고민을 하기도 시작했다. 그거는 진짜 사실이실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이름상 예 그런 내용들을 하나 실제로 적고 아이유의 이제 음반 음원에 대해서 느껴졌던 거 무대를 보고 나서 아, 이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어떤 스텝들이나 주변에 어떤 사람이 필요할까 그래서 그런 필요한 기능들에 대해서 일찍 찾아보기 시작했다 이렇게 좀 흐름으로 가면은 시간 순서가 앞뒤가 한 개 정도가 살짝 안 맞는 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아, 예, 근데 그렇지만 그런 개념으로 흘러가다 보면은 오히려 읽는 입장에서는 서사가 산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느낌으로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터 콘텐츠 기획자 양성 과정 회사 프로그램 참여하신 내용까지 남기시면서 끝났는데요 요거는 오히려 대학생 때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오히려 정말 고등학생 때 것까지 하시려면 끊으시고 아니면 이런 내용은 뭔가 직무지원 동기나 이 업계로 진짜 확 확고하게 뭔가 결정하게 된 계기를 문단으로 쓰고 싶다 네. 하시면은 빼셔도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제가 1번 설명 쭉쭉 드렸는데 네.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세요? 그러면은 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진로 상담소에 일단은 CEO라고 적어놓고 나서 네. 어떤 산업에 대해서 생각을 네. 해본 거거든요. 예, 실제로 그러셨으면 네, 실제로 예, 그 말이 없으니까 적어주시면 아, 그렇게 좋지 실제로 말해요. 예, 그러니까 인생을 그냥 진지하게 생각했다보다는 내가 CEO가 되려면 어떤 산업에서 시작하는 게 좋을까라고 해서 산업 영역에 대한 탐구를 시작했고 그러다가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 아이유고 음악이고 뭐 이렇다 그러면은 그쪽에 어떤 직무가 있는지 정보가 전혀 없어 근데 CD를 찾아보니까 아니 이게 완성도가 너무 뛰어나 네. 우연히 CD를 봤는데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있었네 이런 직무가 있었네 라는 인지를 하면서 나중에 이런 업계에 진입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그래도 그 순간에 막연하게나마 고2 때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로 끝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회사 관련된 거 하신 거는 그 대학생 때 하신 거니까 네. 오히려 흐름상 이제 구분을 하려면은 그렇게 나누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